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Hello everybody. Hi everybody. 멀리서 네가 많은 걸 먹고 또 다이어트 했어. 보이랑 윤영이가 원래 다이어트 끼는데. 나 고무줄이잖아. 인간 고무줄. 너도 내가 좋으니? 내가 좋은가 봐. 진짜 이런다고? 되게 뻔뻔한 게 사실은 윤영 저는 처음 봤는데. 이제 발 좀 줘봐. 어, 비벼주세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쓴다. 진짜. 왜 더 나오고 있었어요? 저 진짜 못생긴 얼굴 같은데. 이렇게 먹으라니까. 저 얼굴 가리고.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죠? 아니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지? 아니 무슨 나 오늘 밥 많이 먹으려고. 나 오늘 다이어트 안 돼. 밥도둑. 맛있는 거 먹는 날. One bowl, two bowl, third bowl. 윤영 씨 그러면 알바 하던 거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행이다. 아 맛있어서. 왜? 날 위해. 일한다고 축하해 주는 줄 알았지. 날 위해. 나는 원래 올해 그 윤영 씨 거 타투 스티커 사가지고 막 포르투갈 가서 붙일 생각인데 그때 코로나 생각도 못 했던 데잖아. 이번 여름에 태닝 쫙 해가지고 이랬는데. 포르투갈은 나도 가고 싶었는데. 너 가려도 못 가잖아. 아 진짜로? 너무 가고 싶은데. 아 왜 그랬던 거지? 가려고 했다는 것만 듣고 그럼 비행기 취소된 거야? 아니 아니에요. 아예 아직 끊기 전에? 3월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포르투갈은 비행기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아니 비싸는데 나 비싸던데 나도? 어, 그래? 난 맨날 리즈본이랑 알고는 여기 유명한 영앤리치 영앤리치야. 안 비싸네. 저 영앤리치 리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입맛 딱 맞아요. 어둠의 힘을 지니고 이겨주세요. 진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라. 너와의 계약에 따라 지리가 변한다. 공의 세트! Gesagt, oder? Nein. Ich hab gehört schon. Was? Nein. What? Do you eat dogs? How old is he? Hey. Are you like that barbaric? What? Where do you come from? How old is he? You should take off your drunk or fucked up friend. It's really not nice to say like those things. He was that's the only one who was talking, not nice. Us. Okay, so that's fucking racism. Okay. What? I know you're fucking young, so you have no idea, but that's racism. How old are you? 38. Yes. You look at 20. Thank you, but that's really not good idea, okay? Maybe you come from countryside, first time in Berlin, you got too excited and speaking shit to us, but it's but not that's cool. Fucking racism, you, right? You look at your first time in Berlin. It's falling here. Yeah? Where? Yeah. That's none of your fucking business. 가자 언니. Countryside boy with no education equals the stupidity.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계속 사람들을 한 주에 한 명씩 만나다 보면 다 모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선은 조금 무리해서 이번 주에 다 만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좀 집중하도록 하려고요. 친구 만나러 오는 거는 이 구역은 처음이거든요. 전시만 와봤지. 여기는 샬롯텐부르 성 쪽이고 짐이 진짜 많고 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오늘도 머리가 약간 너무 해그리게 같아요. 저 베를린 오고 며칠 사이에 살이 부쩍 찐 것 같지 않나요? 저 사육 당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육도 가끔 당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은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거 내가 끌어줄게. 어? 끌 수 있겠어? 아니야 이거를 노트를 내가 들어줘. 끌어. 그래 그래. 내가 이걸 끌어. 여기? 들어가서. 저쪽에도 막 뭐가 있더라고. 근데 맞아. 이 동네가 나 여기 처음 와봤는데 그 갤러리 베아그린? 피카소 갤러리 있지? 그것도 있고 그 맞은편에 바로 또 맞아 맞아. 거기만 와보고 여기 안쪽까지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 고마워. 이거 저번에 너랑 만났을 때 거기서 팔지 않았어? 맞아 맞아. 그때 되게 탐났었는데 사실. 저희 굉장히 여기 평화로운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요.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요. 너무 많은데 카페 손님이? 저는 이렇게 항상 마스크가 뒷주머니에 이렇게 뒷주머니에 준비대가 있고요. 그럼 안녕. 잘 자. 행복하시죠?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신문 모자 썼네. 맨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우 형 있어. 오빠 어디 있어? 뒤에. 인사해 주세요. 오늘 되게 고추장 같이 빨개지네요. 빨리 먹자. 너 늦었지야. 머리 많이 길었지. 이거 머리 긴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너 고기 먹나 안 먹나 물어봤는데 먹는다 그래서 난 다 먹어 이제 난 안 먹는 거 없어요. 내 생각 바뀌었죠? 제가 비건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냥 다 먹고 적당히 먹고 폭식만 안 하면 됩니다 이젠. 네. 준우 형 저거 부딪혔다. 아 뭐? 진짜 역기. 내가 아픈다. 이게 다 알아? 다 한 번씩 부딪혔나봐. 오빠 절뚝 깨면서 보고 있어요. 유정이 잘 만났어? 유정이 잘 만났어. 유정이가 안부 전해달래요. 언니, 오빠, 오빠들. 유정 씨, 유정이 너랑 동갑이지? 응. 내 유일한 동갑 내기인 것 같아. 오빠 몇 살인데요? 일찍. 일찍? 네. 쫄놀이네, 쫄놀이. 쫄놀이가 뭐야? 쫄놀이. 그리고 제 티 좀 봐주세요. 귀여워. 제 티 좀 봐주세요. 만들었어요. 귀여운데? 딱딱딱딱너 같다. 손바느질. 손바느질 했어요. 얘 윤영이 손바느질 잘해. 나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잘해. 너 요즘에 아주 너 자신을 너무 굴리고 있던데? 난 나를 갈아. 이거 갖다 놔줘. 네. 아 언니 힘들어서 어떡해? 난 진짜 일? 응 이게 아니라 언니 다행이지 다행이지 해탈했는데? 오빠들도 일했죠? 응 계속 출근하고 있지. 나는 그 한창 심할 때도 일했어. 그러니까 언니도 한창 심할 때도 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안 했어. 난 좋은 거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돈이 진짜 없어서 거의 되게 파산이었거든요. 진짜로 감사하면서 하고 있어. 왜냐면은 막 뭐야 일하는 시간들 막 줄어가지고 월급도 줄고 막 그러고. 매출은 어때요? 똑같아요? 왜?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래? 잘 되는 다 잘 되나 봐. 언니는 어때? 매출? 우리 완전 괜찮지. 오빠가 일하는데 사장님은
뭐 부자예요? 부자지. 아니 원래 부자였어? 아니면 부자세요? 아니 아니요. 하면서 이제 그냥 되게 오래 했어? 한 20년 했어. 그래? 20년이나 했다고? 오빠 그 브랜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브랜드? 2001년부터 원래 매거진으로 시작해서 네. 아 매거진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약간 굿즈 느낌으로 옷을 한 건가? 응 그렇게 하다가 유행용품관 컬렉션 단위로 좀 패션 브랜드로 완전히 일관중해서 지금은 거의 패션 브랜드지. 완전. 그래서 약간 그 이름값을 잡지로 좀 높여놨구나. 잡지로는 아예 뭐야 거의 뭐 탑급 세계에서. 아니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저는 그냥 옷가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서 잡지를 보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 있는 컨텐츠가.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이러고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좋아. 왜냐면 이게 패션 브랜드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약간 그 정도의 깊이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뭐 있다고 해도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근데 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반대야. 근데 오히려 매거진으로 훨씬 더 유명하고 자리 훨씬 더 잘 잡혀 있고 브랜드 패션 브랜드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거지. 회사는 몇 살이에요? 가장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려나? 어 이게 되려나? 그런 거 같아. 와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결국은 유명과 술을 마십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저기? 이게 더 큰 거 같은데 오빠 이거 먹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술 진짜 조금 들어갔어. 그래? 저 음료 위스키 향이 나는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진빔? 잘 먹겠습니다. 했어? 내 거 했어? 알겠습니다. 먹어봅시다. 굿. 네. 윤영아 너랑 이렇게 밥 먹는 게 처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너무 행복해. 내가 어저께 건강하고 나 맨날 스토리만 봤잖아. 어저께 내가 양미아몬 24시간 해놨어. 어 오빠 오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야.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든 시간 이겨내신 거. 고기도 되게 부드럽네. 맛있어. 이게 확실히 이게 갤러리아 고기거든요. 아 갤러리아 고기가 좋아.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급진 고기. 알렉산더 플라츠 갤러리아. 진짜. 아니 어떻게 하다 갤러리아까지 가게 된 거야? 조금 비싸. 근데 원래 나는 내 계획 나 갤러리아 고기 처음 먹어. 갤러리아 가서 그 연어회, 그 스시용 연어회가 있어. 그거를 사가지고 원래 약간 숙성한 다음에 어제 오늘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약간 물회처럼. 근데 딱 가는 날 장날려고 어저께 가니까 연어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돼지고기가 좋으니까 돼지고기로 해야겠다. 연어가 진짜 맛있는데 파는 데 있는데. 아 진짜요? 화요일인가 금요일마다만 오는 아 마켓? 마트? 아니 마켓? 모르겠어. 이번에 아예 제대로 하는 애가 진짜 맛있다. 어디서? 어디서 사? 까먹었어. 내가 까먹었어. 어쨌든 근데 나는 직장인은 못 가는 편이었어. 아 진짜로? 그냥 보지도 않았구나. 먹고 있는데 먹고 싶다. 이거 막 별로 안 세지 술. 아 이거 진짜 술이 진짜 조금 들어. 이게 또 술을 많이 넣으면 약간 존하게 될까? 난 인스타 너무 많이 해서 리밋 걸어놨어. 핸드폰? 30분 이상 30분 이상만 꺼져. 아예 알림도 안 오고. 응, 알림이 안 잠겨. 근데 내가 야, 다시 열 수 있어. 이건 우리 그때 그 얘기한 거랑 비슷하잖아. 우리 그때 그 투지폰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한다. 아니 그럴 거면 그거 리밋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울리면 이게 띵띵이가 좋아요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잖아. 너무 마음. 나는 노티피케이션 꺼놨어. 그래서 인스타 노티피케이션 나는 아침에 우리 진짜 애쓴다. 근데 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해놔. 신경 안 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오 좋다. 그리고 괜히 그 인스타 30분 그 의미 없대니까 그냥 그거 노티를 꺼. 노티를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지금 블락 돼 있어? 지금 다시 15분 다시 연장했어. 아 그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게. 근데 내가 뭐 알려줘? 15분 연장하니? 졸라 재밌어. 15분 동안 15분 동안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거 꺼지면 아쉬워. 그래서 아 다시 연장할 거야. 아니 아쉽다 이렇게 약간 오케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형 조심히 가요. 오빠 마스크구나. 구독자님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독일어로 한마디. 굿나잇. 고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고기의 뜻을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모르세요? 모르는데? 여러분, 고고기는요, 고는 높을 고, 혹은 영어의 고, 이고 고기는 고기예요. 높은 고기야? 질 좋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고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처음에 그건 들었어. 가다의 고. 어, 그거 두 가지. 이거 자전거 누구 건가요? 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흙입니다, 흙. 흙은 여기서 쌉니다. 아주 2유로 정도 하죠. 와우. 와우. 유튜브 편집 중인? 편집 중. 윤영 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토요일이라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 뭐지? 뭐 인스타그램에 알약 같은 거 두 개 넣고 파란색, 빨간색인지 회색인지 뭐 스트레스 측정하는 거 있다던데. 어, 그래? 어, 그래? 응. 나는 파란색,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여.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지? 갑자기 이 전구를 보고 생각했어. 책상이 있죠? 책상에 보면 보통 서랍이 있어요. 이 서랍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엽니다. 아주 조선시대에 쓰시던, 조선시대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이에요.